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영국 대표단이 야영장을 떠나면서 뒤숭숭했던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단이 돌아왔고 참가자들도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야영장 분위기 많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저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퇴영을 결정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 1,500여 명이 오늘 오전부터 새만금을 떠나 미군 기지로 향했고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했던 영국 대표단도 야영장을 떠났습니다. 무더위와 벌레에 지치기도 했지만 막상 떠난다고 하니 아쉬움을 내비치는 대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퇴영하면서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At first, the food, the equipment, the toilets, etc., the environment is not good. I agree with that. But the improvement is going on very rapidly, and our environment is becoming well. We have 주최 측과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기존의 냉방버스 130대 외에 132대를 추가했고 위생관리 지저이 컸던 화장실 관리를 위해 9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생수와 음료, 해충 기피제를 제공하고 있고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대표단이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추가 이탈은 없는 건가요? 네, 앞서 싱가포르 대표단은 조기 퇴영을 결정했었는데요. 수자원 공사가 대전 인재개발원 투숙을 지원하고 잔류를 설득하면서 다시 새만금 야영지로 복귀했습니다. 더위에 지쳤던 싱가포르 대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더위도 식히고 식사도 하면서 피로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원들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잼버리 야영 활동을 재개하면서 153개국이 행사 참여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찍이 잔류를 결정했던 독일과 스웨덴 대원들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즐거운 경험이라며 활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 know some people have difficulties because of the heat and it's like small inconvenience, but overall people are having fun. So and they are mee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o that's what it's about and it's all 그런데 K-POP 콘서트는 결국 연기됐죠. 네, 스카우트 대원들이 가장 기대했던 프로그램인 K-POP 콘서트가 오늘 저녁 예정돼 있었는데요. 안전 등의 문제로 폐막식이 이루어지는 11일로 미뤄졌습니다. 취소로 알고 있던 콘서트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아쉬워했던 대원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were expecting more concerts today as well. I think it's the cultural day today. But then I think it's probably due to the heat that it's canceled, but we're excited for the 11th day. We are excited about it. Really hope it'll be well managed. 11일에 열릴 콘서트는 기존과 달리 새만금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곳은 수용 인원이 4만 2천 명에 달하고 관중석 88%에 지붕이 설치돼 있어 훨씬 더 쾌적한 공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과 장소에 변동이 생기면서 출연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